개정된 자료 그걸 관련된 그 페이지 찾아서 싹 수정해야 된대. 했죠? 하세요. 예, 그렇죠. 그 관련된 페이지 찾아가지고 그것도 딱딱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차질이 없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는데요. 개정된 내용은 좀 수정해서 공부를 하십시오. 쭉 넘어가시면 어디를 볼수 있냐? 저기 1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6페이지 제4절이 나올 것입니다. 찾았죠? 제4절 보면 국가계, 광역도시계, 도시군가계, 도시군계급 관계 이렇게 돼 있죠. 이 관계는 잘 나오니까 꼭 봐두셔야 돼요. 특히 2번의 1번 상위 계획의 우선 적용,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된다. 자, 읽어 보십시오. 이 여러 가지 행정계획 중 바로 여기에 국가계획이 위치합니다. 국가계획. 그래, 이 국가계획은 광역 도시계획보다는 더 높다. 광역 도시계획은 국가계획보다 하위계획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국가계획이 뭐 지역에 확정이 돼 있다, 확정이 됐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 안에 들어가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이 계획이 상위계획이니까 이 광역 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하게 만들어야 되고, 만약 국가계획 내용과 광역 도시계획이 서로 다르면 국가계획을 우선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국가계획이 됐든 광역도시 됐든 이런 것들이 확정되어 있는 그 지역에서 이런 계획을 만들 때는 이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 도시군관리계 이걸 묶어서 두 개의 계획을 묶어서 도시군 기본계, 도시군관리계 이걸 묶어가지고 이 두자 빼면 뭐가 되냐? 도시군계획이 되죠. 뭐가 된다? 도시군계획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알아두세요. 도시군계획. 이 도시군계획은 광역도시보다 하위계획이다 이렇게 하셔. 알겠죠? 자, 밑으로 가면 갈수록 하위계획이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위계획이니까 국가계획하고 도시군계획이 서로 다르면 무슨 계획을 우선시한다? 국가계획.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봐봐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이 서로 다르면 무슨 계획을 우선시할까? 광역도시계. 오, 좋았어. 그게 시험에 나온다. 가로 1번. 자, 같이 볼까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돼야 한다. 만약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무슨 계획을 우선시한가? 국가계획 꼭 체크하고 그것까지만. 그게 시험에 나오고요. 2번. 광역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되고, 만약 기본계획 내용과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다를 때는 뭐가 우선한가? 광역도시. 이게 시험에 나온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오른쪽도 모셔서 17번, 17페이지. 17페이지 보시면 이 국토라고 하는 땅은 아까 전구에 있는 땅이었죠. 이 땅은 바로 전구에 있는 땅은 크게 그 용도라고 하는 쓰임새를 네 개로 구분해서 그 지역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네 개로 나눠서 정해놓고 있는데 이걸 사용도 지역이라 볼수 있어요. 사용도지요. 그래, 이렇게 국토가 있다. 종교인 토지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토인 토지를 이용할 때는 크게 양축으로 나눠서 이용을 하게 된다라고 했죠. 보전, 그리고 뭐? 개발. 아까 했잖아요. 보전하면 개발을. 이렇게. 자,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이 국토라고 하는 토지는 이렇게 개발 아니면 보전 양축으로 나눠서 이용을 하도록 이미 정해놓고 있는데 행정청에서 국토교통부장 뭐 시도사, 대도시장 이분들이 이미 땅의 쓰임새를 결정해놓고 있는데요. 바로 이게 전 국토다. 라고 한다면, 야, 이 땅은 개발 용도로 이용해. 너 돼. 라고 할때 지정을 해 놓게 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도시 지역이다라고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땅은 보호자님이 수용해라고 지정돼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은 바로 농림지역이라든가 자연환경 보호전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 이 땅은 보호전을 하되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겠다라는 완충지대로 지정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무슨적으로 지정해 놓고 있을까요? 관리지역.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국토는 이와 같이 크게 몇 가지로 용도 지역을 정해 놓고 있는가? 네 가지다 이렇게. 다만 다음에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우리의 땅에 따 결정해 지정해 나갈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이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하거든요. 도시 군가로. 그래서 바로 아직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로 여기 봐봐요.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로 아직 결정나 있지 않는 땅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셔. 이런 지역은 여기 봐봐요. 이런 용도지역이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아닐 미해서 미지정적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 한다? 미지정적. 그래서 전 국토는 일단 용도지역이 결정되어 있다면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호지역. 그러나 아직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로 용도가 결정나 있지 않는 지역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지역을 뭐라 하자, 우리끼리? 미지정지라 하자. 이렇게 좀 새겨 두시면 좋겠고. 자, 이때 이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보존성이 강해져가지고 개발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땅값 형성은 낮게 형성되어 거래되고 있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개발이 쉽고 그러니까 바로 토지 용도가 높아져서 토지 가격의 형성 정도는 높아지고 있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시험 공부로서 거기에 있는 그 도시적, 관리적, 농림, 자연보호적 그 옆에 있는 것들을 지정 목적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도시적은 어느 지역에 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정을 해 놓고 있는 지역이냐 그 뜻을 여러분 짝짓기에서 봐두셔야 되겠다. 알겠죠? 표현하여 있습니다. 느낌이 와야 돼. 여기 봐봐. 전국에 있는 토지 중 현재 인구와 산업이란 것은 들어봐요. 산업이란 것은 상업과 공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뭐라고요? 상업하고 공업. 그래, 인구와 산업이 현재 밀집해 있어. 또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 그러면 이것 중 무슨적으로 정한 게 합당하겠습니까? 도시역이죠. 그렇죠? 그래서 도시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다. 현재입니다. 밀집이 예상된다. 장래입니다. 그런 지역이 있다. 정한 것이 뭐냐? 그러면 도시역이다. 지정하는 이유는 뭐냐? 개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개발이죠. 그래서 개발해가지고 오래되면 또 정비도 하죠. 그리고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도 해야 되겠죠. 도시역은. 그리고 다 개발하면 삭막하니까 보존도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 이 도시적은 다시 네 가지로 세분해요.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서 여기 봐봐. 이 사람이, 인구, 사람이 자잖아요. 사람이 살수 있는 주택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거적이다라고 지정해주고, 상업지역이다라고 상가금을 지도록 지정해주고, 공장 또질수 있도록 공업적이다라고 지정해주고, 또다 개발하면 삭막하니까 아, 이 땅은 보존해라 해서 정한 땅이 있다 녹지이다. 그래 이 도시은 이같이 네 가지로 세분되어진다 이렇게 하셔요.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로 세분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때 1번 아까 도시적은 네 가지로 세분되어진다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가요 하나 써요. 뭐라고 쓰냐? 56페이지에 그렇게 써놔. 거기다 써놔요. 일단 넘어가지 말고 거기다 써놓고 봐봐요. 공부할 때 여러분 복습할 때 편하게 보시라고 거기다 써놔. 몇 페이지 보시라고? 56페이지 그렇게 써놔. 도시역 옆에다가 56페이지 이렇게. 그래, 56페이지 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볼수 있어. 여러분이 복습할 때도 그런 식으로 좀 보셔라 그 말에. 그래 빨리 이 법을 잡아갈 수 있거든. 알겠죠? 네?
도시역은 다시 몇 가지로 세분된다고? 네 가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로 세분된다. 이렇게 하셔요. 이왕이 나왔으니까 가서 한번 봐봐요. 이제 56회 보면, 56회 보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오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작년, 재작년 때 이게 한 문제였어요. 들어보세요. 어떻게 나왔냐, 문제가. 이렇게. 도시 지역에 속하는 용도 지역이 아닌 것은 이게 문제였어. 1. 주거적 2. 상업적 3. 공업적 4. 녹지역 5. 관리적. 몇 번이었겠는가요? 그렇죠. 이것은 도시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문제 나왔고, 종전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문에. 도시역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로 세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죠? 이렇게 네 가지로 세분 지정할 수 있다. 세 자가 가늘 세, 나늘 뿐이니까 세 분. 세분 지정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 56페이지 가서 보니까 이 주거적은 다시 주택용, 여기 주거적이다라고 정의됐는데 주거적도 바로 똑같은 용도의 주택인 건축물이 들어서는 땅일지라도 주택도 규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상 이것은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되는 단독돼 있고 또 소유권이 하나 주택 내 구분 소유권이 두 개 이상 인정되어 있으면 공동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 여기는 단독택 위주로 여기는 공동택 위주로 여기는 공동택지라도 제 그 4층이 아닌 연립택 위주로 여기는 뭐 5층부터 29층의 중층주택 중심으로 저기는 뭐 중고층으로 짬뽕으로 쳐도 된다. 이렇게 쪼개지게 돼요. 그걸 또 잘잘하게 땅의 쓰임새를 세 번을 수행하는데 그 용도죠. 크면 다시 여섯 가지로 쪼개지고 있다. 이렇게 하셔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여섯 가지. 그래, 이 주택을 구조를 기준해서 나누게 될 때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두 가지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용을 하도록 하자라고 지정할 때는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칭합니다. 전용 주거지역. 그때 전용 주거지역은 다시 1종 위주로 쪼개서 세 분 지정하게 됩니다. 1종, 2종, 3종은 없다. 이것도 아시고 1종은 단독주택 중심으로 양환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라 정해서 야, 이 땅은 주로 단독대만 져라 이렇게 규제해버립니다. 알겠나요? 2종 전용 주거지역은 야, 얘는 공동주택 중심으로 양환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칭했으니까 주로 공동택인 다세대를 져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층수를 기준해서 저층주택 낮을지 4층이야 중층주택 5층부터 29층 고층주택 30층 이상 이렇게 층수를 기준해서 나눠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층수를 기준해서 나눠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땅에 따라 지은 것을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표현해요. 일반 주거지역이다. 일반 주거지역. 그래서 3종까지 세분할 수 있다 이거 하셔야 돼요. 몇 종까지 있다고요? 3종. 그래 들어보셔. 1종, 2종, 3종. 여기 봐봐요. 1종, 2종, 3종. 수치상 1이 가장 낮죠. 그래서 낮을 자니까 저층 중심 4층이야. 그리고 2종은 가운데 있었죠. 중층. 3종이 제일 높았죠. 고층, 중고층. 이렇게 짝짓기해서 여러분은 공부해 두셔야 돼요. 1종 일반 주거지역은 무슨 주택 중심? 저층 주택. 저층은 낮을 적거든. 4층에 밖에 못 지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들어보셔. 여기가 제1종 일반 주로 정의되어 있다면 여기 있는 땅은 몇 층이야만 져라? 4층이야. 좋아요. 여기가 2종이라면 중층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층주택층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쪽으로 정의해놨는데 중층은 5층부터 29층까지 아파트 같은 걸 지을 수 있어요. 3종은 중고층 다 지을 수 있죠. 이걸 여러분은 짝짓기해서 알아주시고 그리고 여기 봐봐. 이 주거적에다가 주택을 건축해서 우리 사람들이 평안한 주공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주거적 바로 옆에 상업적이라는 땅은 법적으로 위락스를 건축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위락스 법적으로 뭘 칠 수 있다고요? 위락스. 위락스라는 것은 우리가 다음에 건축법 시행령 들어가서 그 종류를 공부합니다. 들어보세요. 위락스라는 것은 유흥주점이라든가 그리고 카지노업소라든가 무도장, 무도학원, 단란업소, 바닥미작계 150m 이상을 말하는데 이제 금방 제가 언급했던 그런 시설 여러분이 이용한 적 있나요? 없죠. 그만큼 우리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유락실은 상업지에만 들어서는데 그 유락실이 들어서는 그 공간과 주택지가 바로 붙어 있으면 분쟁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완충대로서 준주거적을 정해주죠. 뭘 정해준다고요? 준주거적. 그래서 준주거적은 주거기능을 유리한다. 주거기능 하면 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주택도 지고 상업기능은 상가도 지고 업무기능은 업무시설도 건축할 수 있는 짬뽕지도로 지정되어지는 것이 준주거적이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 상업적은 상가를 질수 있는 땅이 되겠는데 상가도 업종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 유유상종하도록 유도하고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가지로 다시 쪼개준다. 네 가지를 아셔야 돼요. 명칭을 아십시오. 여기 도시적 중에서도 들어봐. 도심, 노른자리 이걸 도심이라 합니다. 도심과 부도심에 따라 상업 업무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 것을 뭐라고 하냐? 중심 상업적이다. 그래서 노른자리, 노른자리. 땅값이 제일 비싸요. 노른자리. 부도심에 따라 딱딱 찍어주죠.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상업지는 바로 그 주변 지역에 있다가. 그래, 일반적인 상업기능 업무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유통기능 증진 필요죠. 즉, 물류센터 창고. 여기 공장에서 공산품 막 생산해서 도심한테 공부할 때막 즉각지각 공부하지 않죠? 창고에 있다 일단 저장하고 필요하면 따다다다. 물류센터에 쳐놓고 그러죠? 그런 용도로 땅을 이용하도록 하자. 그럴 때쳐 것이 유통상업죠. 유통기능 증진 필요죠. 그 다음에 일용품, 근린 쪽에서 일용품, 그 다음에 그 서비스 공급을 필요한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무슨 지역으로 지정하냐? 근린 상업지역이다. 그래, 이제 이 상업적 명칭 네 가지를 여러분 좀 알아주셔야 돼요. 알겠죠?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그래,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이 명칭을 꼭 숙지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녹지구로 공업지로 가볼까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시험에 나오니까 잘 받으세요,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짝짓기에서 나오니까 하나하나 섬세히 받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업적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공업적은 공업하면 공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공업하면 공장. 공업하면 뭐다고요? 공장. 그래. 그래, 여기가 공업적이다라고 하면 공장 쳐라 이거죠. 공장 쳐라. 공장도 어때요? 유유상종하도록 규제해야 되겠죠? 깨끗한 공장, 반도체 공장. 그리고 여기는 하루 종일 연기를 내뿜어서 기가 돌아가면서 가동된 뭐 화학공장이라든가 중화학공 이런 것들이 들어설 공장 부지가 필요할 것이고 깨끗한 공장이 들어가도록 하는 부지가 필요할 것이고 여기는 짬뽕 사원 아파트도 지어야 되고 사업 근로자들 와서 상가도 이용하고 그리고 업무실도 이용하도록 하는 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공업적은 세 가지로 세분한다 그래요. 그래 여기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을 수용해도 된다. 여기다 건축이 된다. 그러든 무슨 지역으로 지정한다? 전용 공업죠. 환경을 제한한 깨끗한 공장을 지어라. 그건 일반 공업죠. 환경을 제한한 공업 배치를 필요한 지역에 따신 것이 일반 공업. 그다음에 짬뽕, 가벼운 공장 경공이라 합니다. 가벼울 경 조그마한 공장과 주거 기능 주택과 상업 기능 상가와 그리고 업무 기능을 바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 지정한 것이 뭐냐? 준 공업적이다 이렇게. 자, 그 공업적 세 가지를 좀 봐두시고 녹지역 봐보세요. 녹지역도 몇 가지로 세분합니까? 세 가지죠. 세 가지 이름을 알아두셔야 되죠. 여기 보십시오. 이 녹지역은 도시역에 있는 땅에 따라 세분해서 정하지 않겠습니까? 도시역도요. 변두리 가보면 야산이 있어요. 야산을 자연환경이라 합니다. 자연환경. 그래 이 자연환경 그대로 보존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지정한 것을 보전 녹지적 이렇게 지정하고요. 그다음에 이 산에서 물이 내려옴으로써 바로 농사 짓을 수 있는 땅들이 밑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일단 개발을 유보시킬 필요가 있다. 농업적 생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생산 녹지이다라고 지정하고요. 그다음에 주거, 상업, 공업지에서 개발해서 바닥났다. 더 이상 개발할 땅 없다. 그러면 추가 개발을 허용해 나가기 위하여 준비해 놓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녹지역을 쪼개 가지고 준비해 놓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그걸 무슨 녹지로 칭한다? 자연 녹지. 이게 세번 나왔으니까 자연 녹지역은 지정 목적을 좀 자주 읽어 두셔야 돼요. 도시 줄 것이고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줄 것이고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어진 지역 그 말 중에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그 말 중에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어지는 지역이 녹지역 중 무슨 지역이다? 자연 녹지다. 그게 세 번 나왔습니다. 그 말의 핵심 용어니까 잘 헤아려 주십시오. 이렇게 시간 많을 때 그런 걸 유심히 보면서 좀 읽어두시면 다음에 하반기에 넘어왔을 때 여러분 그 급하지 않게 쭉 차분하게 정리해서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아까 그 거기 17페이지 가셔서 관리적을 또 보고 봅시다. 관리적. 17페이지 보면 관리적, 뭐 50 아까 거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17페이지 보고 관리적이 또 그대로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이대로. 야, 관리적이 뭐야? 어, 이것이 관리적이다. 옆에 써진 것이. 관리적은 이런 적이다, 치행한다, 이런 목적 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관리적이다. 관리적이란, 여기 봐보세요. 관리적이란 도시역에 인구와 사람이 넘쳐흐르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죠. 넘쳐흐르면. 그쵸? 네, 도시역에 인구와 산업을 바로 그 수용해서 도시 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적이 있다든가 그런 적이 있다 치합니다. 또 봐봐요. 이 농업, 임업 여기 그런 것이 행해질 수 있는 것이 농림적인데 이 지역으로 정하기도 좀 곤란한 그런 지역으로서 농림적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적이 있다든가 자연환경 보호로 정해서 적극 보존하기 좀 어정쩡한 지역이 있다 그런 지역이 있다 자연환경 보전적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적이 있다. 그럴 때 지정해 나가는 것을 관리적이라 한다 이겁니다. 세 가지가 당해야 돼. 도시에게 준하여 찾아서 체크하고 도시에게 준하여 농림적 또는 자연환경 보전적에 준하여 마지막 관리가 필요한 적. 자, 세 가지를 꼭 봐두시오. 무엇무엇에 준하여 도시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적 그 말을 탁탁 유심 받으셔요. 네, 세 가지 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적이 있다 치는 것이 이 관리적인데 이 관리적은 그래서 다시 거기다 써놔요. 세 가지로 세분된다. 몇 가지로 세분된다고요? 세 가지. 이렇게 도시적 근거에 있는 관리적, 농림적 근거에 있는 관리적, 자연환경 보존적 근거에 있는 관리적.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 자연환경 보존 여기 봐. 자연환경 보전적 근거에 있는 관리적은 이름을 붙여서 지정할 때 뭐라고 하느냐? 보전 관리적. 뭐라 한다? 보전 관리적.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이 농림적 근거에 있는 관리적은 바로 농산물과 임산물이 생산될 수 있는 지역이니까 생산 관리적. 이 도시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게 되는 장소인 이 지역은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기에 여기는 계획 관리적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부분이 나죠. 그래, 세 가지가 있다. 보전, 생산, 계획 관리적. 뭐 있다? 보전, 생산, 계획 관리적.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세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구나. 이렇게 좀 알아두십시오. 그런 내용은 바로 57페이지에서 볼 수 있죠. 거기다 써놓으세요. 57페이지. 이렇게. 57페이지. 됐죠? 자. 57페이지 가서 또 볼까? 거기 보면 57페이지 가로 2번 관리적이 나와 있죠. 관리적은 아까 했으니 읽어보시고 밑에 세 가지가 있다.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보시죠. 계획관리 있다 줄까 봐요. 계획관리적은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그 정도 보시고 마지막에 계획적 책임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때 한번 체크하고 생산관리적은 농업이법 업생산 거기다 줄 것이고 밑에 농림적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을 갖다 줄 것이고 보존 관리적은 바로 밑에 보존이 필요하나 갖다 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연환경 보존으로 지정하여 관리가 곤란한 지역을 갖다 줄 것이어서 그런 말이 보면 용도적이 딱딱 떠올라야 돼요. 짝짓기해서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 아까 그 위에 녹지기 있죠. 밑에 지금 관리적 있잖아요. 57페이지 보고 계신가요? 이 녹지적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세 가지 있었죠. 그 명칭하고 관리적 명칭은 구분하십시오. 보전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기 있다. 그러면 틀려요. 아, 다시 한번. 관리적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자연관리적 있다. 그럼 틀려요. 관리적은 뭐뭐 있다고요? 보전, 생산,
개요까지 있다. 명칭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과거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들어보세요. 관리적은 보전관리적, 생산관리적, 문화관리적으로 세 번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려요. 문화관리적은 없어요. 계획관리 있죠. 그리고 약자로 머리 짜다 가지고 보생계, 보생계 해가지고 연상했으면 좋겠어. 뭐라고요? 보생계, 이렇게 보생계, 보생계 관리 있다. 그런데 녹적은 보생자, 머리 짜다 왔어. 보생자, 보생자, 보생자 체크. 녹적은 보생자 바로 위에 있죠. 위에. 자, 그리고 이미 우리가 한번 체크한 바 있을 겁니다만은 이 관리적과 녹적은 몇 층이야 밖에 보칠까요? 4층이야, 4층이야 밖에 보친다. 이것도 미리미리 체크해서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농림적 있죠? 농림적은, 자, 지정 목적이 간단 명료합니다. 먼저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이, 여기 봐봐요. 도시적, 아까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존은 급이 같은 용도적이 급이 같다 급이 같아 급이 같으니까 중복에서 정할 수 없는 거예요. 도시적을 정하는데 그에 따라 농림적이다라고 중복에서 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급이 같은 것은 용도적은 중복 정할 수 없습니다. 고로 이 농림적은 도시적 안했다 정한다 도시적이 안정했다 정한다 도시적이 아니죠. 그 말 체크. 도시적이 아니죠. 찾았나요? 농림적 봐봐요. 도시에 속하는 속하지 아니하는 그말 체크.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찾아서 정하는데 어떠한 장소에 따라 정하냐. 자, 이 농지하고 임지에 따라 정합니다. 농지하고 임지. 임지가 뭐냐면은 과거에 이 용어를 만들 때, 농림적이다 이 용어를 만들 때는 산 있지 않습니까? 산. 산을 임지라고 표현했어. 숲이 있는 땅을 산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은 이걸 쓰지 않아. 이, 봐보세요. 지금은 산을 표현할 때 그냥 산지 이렇게 표현해. 산지. 뭐라 한다고? 산지. 그래. 이렇게 산이 있다. 이런 산을 지금은 용어를 바꿔버렸어. 산지라고, 산지. 왜? 산지를 바로 대상으로 해서 바로 지정하기도 하고 농지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바로 그걸 농림적으로 지정을 하죠. 근데 이 지정을 하게 되는 이 장소는 보전을 위주로 이용을 하도록 규제하기에서 정한 만큼 이렇게 농지가 있다. 전국에 있는 농지. 이때 농지도요. 하천이 있다 가정합시다. 주변에 경지정리 사업을 마침 바둑판처럼 생긴 농지가 있다 합시다. 논입니다. 계단식으로 된 농지 있어요. 그랬을 때이 농지법에 의하여 이 농지를 보존해서 개발 못하게 막고 후대한테 물려줄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그 지역의 시도사가 농지법에 근거하여 야 여기는 농지 보존하고 개발 함부로 못해 라고 할때 지정을 해서 규제하고 있는 장소가 있는데 그걸 농업진흥지이다 이렇게 해요. 뭐라 한다? 농업진흥지. 농업진흥지 안에 편입된 농지는 개발 함부로 못해. 농업진흥지 밖에 있는 것은 농업진흥지 아니까 개발이 쉬워. 이렇게 양자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농지 중에서도 농업진흥지에 안정했다 농림적을 정한 게 아니라 농림적은 여기다 정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다 농업진흥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 임지 중에서도 산 산지 중에서도 이와같이 보세요. 이 산지를 대상으로 해서 적용되는 법이 있는데 그걸 산지관리법으로 합니다. 산지관리법. 이 산지관리법이 큰가요? 산림청장이 전국에 있는 이게 산지라 합시다. 전국에 있는 산이 있는데 산지가 있는데 그중에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어서 공익적으로 이걸 개발 못해 막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법의 절차를 거쳐서 산림청장이 야 이거 개발 못해. 그럴 때 정한 것이 보전산지. 보전산지. 뭐라고요? 보전산지.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이걸 좀 봐두셔. 이때 전국에 있는 산지 중 이렇게 보전산지로 지정고시한 산지, 에의산지는 개발이 쉬운 준 보전산지가 돼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산지는 두 가지로 나뉜다. 준 보전산지하고 보전산지로 구분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 산지 중에서도 농림적은
여기에다 정한다. 준 보호전산지에다 정한다. 보호전산지. 이거에. 자, 두 가지. 그래, 농림지역이란 도시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그런 지역인데,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과 산지법상 보호전산지인 지역에다 지정해서 여기 농업, 임업 이걸 합해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해 나갈 필요가 있을 지역에다 지정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됐죠? 그다음에 이제 자연환경 보전지역. 여기 봐봐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정말 우리 개발을 손때가 묻지 않는 그런 땅에다 지정해요. 저 산소 개발 손길 안 미치고 있죠? 그걸 자연환경이라고 그래.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전한다 하나. 또 저기 댐 있잖아요. 충주댐, 팔당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댐을 수자원이라 하죠. 수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 주변 땅에다 자연환경 보전이다라고 칭해서 묶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안이 오염되면 수산물 우리가 해산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 보전을 하고자 할 때도 묶어놓고 자연환경 보전으로. 그다음에 상선을 보전한다. 그리고 불국사 뭐 등등 이런 것도 사찰이 분화재 아닙니까? 문화재를 좀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정한 것이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할 때도 지정한다. 일곱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정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을 자연환경 보전. 약자로 아무튼 좀 읽어두시고. 자, 여기서 또 하나 봐봐요. 여기 봐봐. 보시다시피, 여기 보십시오. 보시다시피, 이 크게 보면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보호전지역이 있는데, 이런 네 가지 용도적 중 무슨 적과 무슨 적은 더 이상 세입 못 하는가? 농림적과 자연보호전지역은 보존성을 요구받고 있는 지니까 더 이상 세분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여기 도시역과 관리적은 세분이 되어진다. 이렇게 좀 비교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은 쭉 넘어가셔서 보면은 60페이지. 60페이지를 일단 봐보세요. 60페이지를 보시면 용도적 지정 효과가 나 있죠. 보고 계신가요? 자, 이런 용도적을 우리 땅에다 지정하게 되면 행위자는 가집니다. 그때 행위자는 무엇을 통해서 정해놓고 있냐? 대통령령. 동그라미 1번. 체크. 대통령령. 동그라미 1번 보면 용도적에서의 건축물, 가로 건너뛰어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그것까지 줄거 봐요. 건축물부터 제한까지 줄쫙 거. 건축물부터 제한까지 밑줄 쫙 거요. 그걸 약자로 행위자 이렇게 써놔요. 같은 말로. 행위자. 같은 말로 행위자. 그래, 이것보로 용도적이라고 그랬어. 이제 금방. 이런 용도적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그 대통령. 그래. 대통령령은 여기 들어봐요. 대통령령은 이 법률 시행령을 말해. 시행령. 국토부의 법률 시행령. 그래. 대통령령은 시행령 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규정하느냐? 대통령령에 따라서 가지고 보니까 071조 2항 이렇게 돼 있잖아. 오른쪽 봐봐. 오른쪽도 보시면 61페이지가 있습니다. 61페이지. 용도별 건축자원이 보이죠? 보고 계신가요? 자, 그러면 071조 1항에 볼 거예요. 0이 곧 대통령령이에요. 0이 곧 대통령령이에요. 그래서 이 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표예요. 1번. 여기 아까 제1종 일반, 제1종 전용, 제1종 전용 주거지인 땅이 있다. 그러면, 야, 이것만 건축할 수 있어. 이거 아니면 건축 못 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이 표는 대통령령 제71조 1항 표에서 정하고 있는 표입니다. 이것에 따라 행위제한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이 표는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요. 자, 62페이지 하나 볼까? 62페이지 보면 제1종 일반 주거지 1종에다 체크봐. 1종 일반. 1종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건축할 수 있는데 몇 층에 밖에 못 친다? 4층이야. 4층 이하를 저층 주택이라고 그래요. 저층. 뭐라 한다? 저층, 나질적 이렇게 저층.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 보셔. 넘어가셔서 쭉쭉쭉 넘어가요. 쭉쭉 넘어가면 66페이지 6번. 준 주거지역 안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죠. 없는, 체크해. 없는 거. 있는 거 아니라 없는. 이것은 건축할 수 없고 남은 지을 수 있다. 상업적도 그래. 7번. 중심 상업적에서도 건축할 수 없는 했다. 체크. 없는. 이거 질수 없어요. 남은 건축할 수 있다 이거죠.
8번 넘어가 봐요. 일반 상업적도 없는, 유통사업적도 없는 9번. 그 다음에 10번 거래상업적도 없는 체크해봐. 빠른 속도로. 이거 뭐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해를 도모하겠어.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저기 바로 72페이지 13번 준공업적도 없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바로 78페이지 계획과정은 자 중요표. 계획과정은 없는 체크. 계획과정 안에서 78페이지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가번만 중요표. 몇 층을 초과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4층을 초과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 말은 4층이 안은 된다. 그 말이에요. 4층 이하는 된다. 그 뜻을 이해하시죠? 초과하고 이하는 달라요. 4층을 초과한다. 그 말은 5층, 6층, 7층을 말해. 이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것도 안 된다. 자, 그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80페이지가 나올 것입니다. 80페이지 보시면은 바로 21번 나와있죠. 21번이 한번 시험에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여기 자연환경 보호전적은 보호전성이 센 땅이에요. 하지만 여기도 우리 국민 중 농민들, 어민들, 원주민처럼 거기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옷 있습니다. 식량이 있을 겁니다. 주택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농가 주택하고 어가 주택, 이걸 농어가 주택이라고 그래요. 이 주택은 건축을 허용받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아이 낳으면 초등학교 모르면 애들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초등학교는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받으시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조례가 허용하면 건축할 수 있고 조례가 허용하지 않으면 건축을 못하니까 그건 참고로만 보시고 두 가지는 한번 기출된 바 있으니까 한번 눈으로 찍어놓으시면 좋겠고 81페이지 보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81페이지 손, 네개 있을 거예요. 중요표. 81페이지 그 손이 있죠. 손. 네 개는 아주 중요하니까 그거 1번 첫 번째 손은 작년에 그리고 4년 3년 전에 한번 나왔어요. 아파트를 중요해. 아파트 거기다 체크해. 아파트는 한마디 써봐요. 뜻을 하나 써놓으세요. 불러드릴게요. 아파트 뜻이 뭐냐 그러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공동주택임.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공동주택임.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아주세요. 몇 개층? 5개층 꼭 하시고 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의 떠넘이. 두 번째는 없는 떠넘이. 그래서 첫 번째 선하고 두 번째 선을 구별.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적은 여기입니다. 봐봐요. 여기 느낌으로 잡아봐. 여기 봐봐. 여기 봐보세요. 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측은 녹층은 없어요. 아까 몇 층밖에 못 친다고 4층에? 관리도 없어요. 아까 4층이라고 했잖아요. 농림적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더더욱. 그래서, 오, 여기는 안 되는구나. 이쪽은. 이렇게 느낌이 와야 돼. 오, 아파트를 칠수 있는 땅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 찾아야 되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 주거적 중에서도 아까 바로 들어봐요. 아까 제1종 전용 주거적은 단독주택 증식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공동태가 전용 1종은 안 되는 거예요. 1종. 또 일반 주거적 중 1종은 4층에밖에 안 됐죠. 그래서 그게 안 돼. 그래 주거적 중 1종 무조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거적 중 어디든 아파트 안 된다고요? 1종 전용 1종 일반 안 된다. 나면 된다. 상업적 중 물류센터 창고만 져라. 그런 땅은 안 돼. 그게 유통상업적이었거든. 그게 안 되고 세 가지 돼. 그다음에 이 공업적 중 산업아파트도 전체에서 이용해도 된다라는 준공업적이 있어. 거기만 되고 전용 공업적 일반 공업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선을 좀 정리하고 세 번째 선을 단독대. 이 많은 지역에 있는 땅중 무슨 지역에서는 단독택을 건축할 수 없는가? 그렇습니다. 아까 물류센터 창고를 져라라는 유통사업지 있잖아요. 거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나고 화학공장 져라라는 전용공업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 중에 그 다음에 밑에 유락선. 아까 유락선은 어디다만 허용된다고 그랬어요? 상업적 네 가지가 있죠.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지 여기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 파트는 여러분이 잘 정리했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공부로서. 그리고 가로 2번 보면 용도적별 건폐가 용적률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왕에 한 짐에 거기까지 한번 연결해서 볼까요? 이 용도적, 조금 전에 우리는 용도적 안에서 허용되어지는 건축물을 그냥 가볍게 보았어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만 체크봤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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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등을 받아서 건축할 때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물주가 자기 마음대로 하늘 찌르게 올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규제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 이만한데 거기다 꽉 건축면적 확보해서 다 질 수 있냐?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 땅이 있다면 이 안에 딱 밑바닥에 건축면적 이 정도만 쳐라. 더 크면 안 된다. 그래서 공백을 나눠야 된다. 되지 않아? 그럴 때 적용을 하도록 되는 것이 건필입니다. 건필. 건필은 하나의 대지안에서 바로 건축면적의 크기를 확보할 수 있는 최대 규모를 규제하고자 해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필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밑바닥 크기를 규제하는 것이 건필이고, 그때 폐가 무슨 폐냐면은 덮을 폐예요. 덮을 폐. 한자로. 그래 하나의 대지, 여러분 100평, 폐란 말 써서 안 되지만 하나의 대지를 딱 가지고 있어. 100평짜리. 그때 100평 안에 딱 밑바닥에 건축물에서 100평 싹 채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 야, 여기는 90평까지만 채워. 그게 중심 상업적. 야, 여기 제1종 전용 주거지건 100평 중 50평까지만 채워. 2종 전용도 50평까지만 채워. 더 크게 안 돼. 제1종, 2종 일반 60평까지 채워도 돼. 더 이상 안 돼. 제3종 일반 주거지건 50평까지만 채워. 더 하면 안 돼. 준그 주거지건 70평까지 채우고 30평 빈땅 나나 이렇게 규제하고 있어요. 중심 상업지역은 90평까지 지어도 돼. 그리고 그 일반 상업지역은 80평까지 지어도 된다. 그리고 유통 상업지역도 80, 일반 상업지역은 야 70평 가면 지어라 이렇게 규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업지역은 다 70평까지 지어도 된다. 녹지은 20평까지만 지어라 이렇게 하고, 관리적 계획 과정 40평만 지고 60평 나나라 이렇게, 보전 관리 생산 관리는 야 20평만 지고 말을 나머지 60평 내놔라, 80평 쓰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농림적 그리고 자연보전지원 20평 지고 80평은 건축물 지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건폐라고, 건폐 뭐라 한다고요? 건폐율. 그 수치를 이렇게 넘어가서면 볼수 있거든요. 82페이지 보면 수치가 쫙 나오잖아요. 그쵸? 그걸 건폐율 수치라고 하는데, 이 수치는 꼭 여러분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머리에다 넣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고 시험에 꼭 나온다. 이게 그 표에서 반드시 한번 나옵니다. 이 표에서는 이표꼭 시험에 나와요. 거기 여러분은 이 수치를 달달달달 이렇게 좀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금방 이 하나의 대지 안에서 예컨대 아까 이 하나의 대지 면적이, 이게 하나의 대지 면적이다. 100이란 말 써서 안 되지만 100평짜리가 있다. 그때 여러분이 땅 주인이다 그러면 여기다 허용되는 건축물을 적법 절차를 거쳐서 건축할 때이 대지 안에 이 건물의 밑바닥인 건축 면적, 이 건축 면적의 크기를 확보해 가지고 층층이 건물을 올려서 건물을 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건축 면적을 확보해서 층층이 올린데, 바닥 면적 확보하고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이렇게 올리는데, 이때 제일로
밑바닥 이걸 건축면이라 합니다. 그리고 각층 이 바닥면적, 바닥면적, 바닥면적. 이 바닥면적 합을 연면적이라고 해요. 이어서 합한다. 이거 뭐라 한다고요? 연면적. 알겠죠? 바닥면적을 연타적으로 합산한 것을 말한다고요? 연면적. 건축물의 밑바닥 크기를 말한다고요? 건축면적. 이때 이 건축면적의 크기, 야, 이 정도만 건축하고 여기에 건축하면 안 돼. 이렇게 건축면적의 크기를 귀재하게 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는 것이 뭐다고요? 건폐율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층층이 올리는 바닥면적 합계, 이 연면적 크기를 귀재하자라고, 규제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뭐냐, 용적률입니다. 그래, 이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둘다 반드시 적용을 하게 돼요. 건폐율도 적용하고 용적률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두 가지의 적용이 있게 될 때,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적용한다 했는데, 두 가지 중 어떠한 것을 적용하게 되면 한접적으로 건축물을 높이까지 규제해버리냐? 용적률이에요, 용적률. 뭘 적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높이까지 규제해버린다고요? 용적률. 네, 이 용적률은 건축물의 수직적 규모도 규제하지 않습니까? 수직 규모를. 그래서 건축물의 높이를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건폐율이다, 용적률이다? 용적률이다. 이것도 좀 알아주세요. 자, 이때 건폐율은 정확하게 뜻이 뭐냐?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비율이다고요? 건축면적 비율. 그래, 계산할 때는 여기다 100%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용적률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말입니다. 이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 용적률을 계산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이걸 용적률 산정이라 하는데, 계산. 산정할 때, 대지 면적이 주어지고 연면적 알아내서 여기다 접목시켜서 용적률을 정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는 그 건축물 내에 이것들이 설치되어 진다면 그 면적은 제외를 해서 건물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데요. 어떠한 공간이 그 안에 들어서게 되면 그것들의 설치를 권장하기 위해서 법에서 그 면적을 제외해 주냐. 네 가지 부분의 설치를 권장하고자 그것을 제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뭐가 있을까요? 오, 대단하십니다. 지, 주, 피, 피.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래,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게 시험에 나오죠. 지가 뭐냐? 지하층. 그래, 여기가 땅속 밑에 랍시다. 땅속 밑에 이걸 지하한데요. 지하층을 땅 속을 파고 들어가서 만들게 된다면 전시라든가 그럴 때 균일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를 권장하고자 이 지하층 면적이 있다면 이건 빼주겠다 그 말입니다. 밑에 쭉 파고 들어갈 때. 그래, 지하층 면적 무조건 용도와 보관하게 다 제해주고 이 지상 부속용 주차장 설치를 권장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지상 부속용 주차장이 들어서게 된다면 이 건축물에 지상에 1층 있다면 부속용 주차장을 확보했다고 하면 이것도 그 하나의 건축물 그 연면적 계산할 때 포함되지만 용적률을 계산해 나갈 때는 제외를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 건축물의 피해는 안전구역, 피해는 안전구역을 설치하게 되면 그 면적도 제외를 해주고 대피공간을 만든다면 그것도 제외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무엇을 할 때만 이걸 제외하느냐?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 이때 원래 연면적 뜻이 뭡니까? 그렇죠. 이 뜻은 하나의 건축물이 있다면 지하층과 지상층이 있다. 예컨대 각층 바닥면적 크기가 이것도 50평, 평이란 말 써서 안 되지만 이것도 50평, 50평, 50평. 그러면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싹 합산한 것이 연면적,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층 바닥면적을 싹 합산한 것이 연면적인데, 그러나 용적률 산정 시 분자에 나오는 연면적은 바로 이 전체적인 연면적에서 이것이 있다면 빼준다 그 말이죠. 알겠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게 키포인트. 자, 여기서 이제 이 건폐율과 용적률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 두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각각의 용도별로 건폐율은 얼마까지 최대한도 인정하고 각각의 용도별 용도 최대한도 얼마를 인정한가? 이런 수치를 여러분들이 짝짓기 알아둔 것이 시험 공부입니다. 그래, 그거 보면, 자, 그 내용을 보면 제1종 전용 주거적, 2종 전용 주거적, 1, 2, 3종 일반 주거적, 준 주거적, 이 지역을 싸먹고서 주거지라는데, 주거적은 일단 전체로 법률에서 70%를 인정해요. 얼마요? 70%. 근데 이제 세분의 지역별로 대통령령에서 야, 50, 50, 60, 60, 50, 70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했고, 이 수치를 달달달아야 돼요. 그리고 상업적은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90을 법률에서 인정하는데, 90%야? 세분된 지역별 수치를 보면 중심은 90, 일반 80, 유통 80, 근린 70, 이 수치 달달달. 공업적은 법률에서 70을 다 인정하는데 세분된 지역도 똑같이 70, 70, 70이야. 녹적도 법률에서 20을 인정하는데 세분된 지역별 이 건폐율도 똑같이 20, 20이야. 그 다음에 관리적은 세분된 지역별로 보호생은 20, 20인데 계획관리만 40. 농림자연보전은 20, 20 이렇게 돼 있죠. 이 수치는 달달달해야 돼. 이게 함정 나오니까. 다음에 또 하다 보면 암기법을 통해서 쫙 먼저 여러분은 그 용도적을 표를 순서대로 딱 머리에다 넣어버려야 돼. 알겠죠? 그리고 그 용적률 이번 코스에 놔놓고 용적률도요 앞에 있는 수치는 몰라도 돼. 그거 예컨대 그 대통령에서 하고 있는 수치 보면 제1종 전용 주거지는 100% 이하다 이렇게 됐잖아요. 50에서 100% 이하 이렇게 됐죠. 그때 앞에 있는 것을 최소한도라고 하고 뒤에 있는 것을 최대한도라고 그래. 그래서 최대한도만 하면 돼. 100 체크발. 동그라미 100% 할때 100. 150% 동그라미 쳐봐요. 150 밑에 내려가면서 200%, 250%, 300%. 규칙이 보이죠? 50서 플러스 가죠? 그래서 3종까지는 50, 50, 50 플러스 하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 넘으면 준 주거지 500% 이하 그따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 공업적으로 건너뛰어봐. 공업적도 전용 공업적 300, 일반 공업적 350, 준 공업적 400. 세 개를 딱 묶어놔요. 300, 350, 400을 딱 묶어버려. 그러면 보니까 이것도 규칙이 총되죠. 50석이. 그리고 다시 상업적으로 올라가 볼까? 상업적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리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도 규칙이 용돼. 그렇죠. 그렇죠. 1500에 있다 똥암치고 마이너스 200. 1500, 1300, 1100, 900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녹적으로 가볼까? 녹적은 보전만 80% 이하고 생자는 100%, 100% 이하 체크하고. 그 다음에 밑에 관리적도 바로 두 가지. 80, 80 이하죠. 계획만 100% 이하다. 그리고 농림자연보전은 80, 80% 이하다. 이렇게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것만 좀 봐두시면 돼요. 자, 이와 같이 다시 앞으로 그 82페이지 봐봐요. 82페이지 보면은 가로 82페이지, 82페이지 가로 용도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에 따른다. 다만 건축법에서 그 기준을 강화, 완화, 적용을 하도록 특별히 규정을 해 나가신데 그 규정이 있다면 건축법이 특별법이니까 그 규정에 따라 건축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때 동그라미 1번 여기다 줄 겁니다. 밑에 보면 용도 지역 안에서 건폐 및 용적률 최대한도는 그따 줄 거예요. 밑에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따 줄 것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줄 것이고, 특광, 특특, 시군 후 조례로 정한다 그따 줄 거예요. 세 간대 딱딱. 그래서 이제 금방 국토의 계획 및 법률을 그따 1단계 이렇게 써봐. 1단계.
1단계.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 따라 주거잖아요. 2단계. 그 다음에 특광, 특특, 시군의 조례, 도시 공개조례 있었죠. 조례. 그 조례에다가 3단계. 그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땅을 사가지고 또 중개를 해주게 될 때는 그 지역의 조례를 봐야 정확한 그 건폐율로 수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조례. 알겠죠? 3단계로 규제하고 있으니까요. 이해가 되시려나요? 이해가 되나요? 오, 이해가 되신다면 대단한데? 여기 봐봐요. 자, 아까 이 국토의 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에 대한 법률, 그리고 이 법률의 그 시행령을 대통령이라 합니다. 그리고 특광, 특특, 지방의회에서 만든 규범인 조례가 있어요. 도시군계조례. 이렇게 있는데, 조금 전에 용도지역별, 용도지역별 건폐율하고 용적률 최대 한도는 바로 3단으로 규제하고 있다. 3단. 몇 단으로요? 3단으로. 1단계 법률, 2단계 대통령령, 3단계 조례. 그랬죠? 이때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연안 법률이라면 국토의 용도적을 크게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재난 보전제, 이렇게 사용도. 그리고 도시역은 다시 네 가로 세분합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 이 관리역도 다시 세 가로 세분했었잖아요. 보, 생, 계. 아까 봤죠? 농림지역은 더 이상 세분 안 되잖아요. 이것도 세분 안 돼. 그래, 이와 같이 국토계획법률에 의하여 국토를 크게 보면 구조로 나누고 있어요. 구조. 몇 가지가 있다고요? 구조. 주상공로, 보생계, 농자. 몇개 있다고요? 도간농자 사용도 구적이. 사용도 구적. 이때, 야, 주거적의 건폐율은 얼마냐? 바로 법률에서 최대한도를, 야, 여긴 70% 이하. 여기 90% 이하. 그리고 여기 70% 이하. 아까 했잖아요. 여기는 20% 이하.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20% 이하, 20, 40% 이하, 20% 이하. 이걸 최대한도를 법률에서 딱 규제하고 있어요. 이렇게. 알겠나요? 이거 1단계. 그 다음에 봐봐요. 이 2단계로는 여기 봐봐. 주거적의 도시역 중 도시지역 중 주거적은 대통령령에서 6가로 쪼개주고 있어요. 대통령 전용 1종 2종 일반 1, 2, 3종 준주거적 그리고 상업적도 4가로 쓰여요. 중심 일반 유통 근린 공업적도 4가로 전용 일반 3가지 공업적 준공업적 전용 공업적 일반 공업적 준공업적 녹적도 세 가로 세분해 주었어. 보, 생, 자. 근데 여기는 더 이상 세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그래. 이때 이와 같이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에 있는 땅을 이렇게 세분을 해 주기를 대통령을 통해서 세분해 놓고 세분된 지역별 건폐율 최한도를 50, 50, 60, 60, 그리고 50% 이하, 70% 이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죠. 보고 계시죠? 이렇게 2단계로. 그 다음에 여기 중요율은 90% 아까, 그 다음에 80%, 80%, 그 다음에 70% 이렇게. 그 다음에 70%, 70, 70, 20, 20, 20 이렇게 했었죠. 이건 대통령이 정하고 있는 거예요. 2단계로. 그 다음에 이 수치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조례로 이제 최종을 정하고 있어요. 이걸 그대로 정해도 되고 더 규제해도 돼요. 최종적으로는 몇 단계로 규제하였다? 3단계로.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땅을 저 서울 특별시 땅을 샀다. 근데 그게 제1종 전용 주거지다. 그러면 서울 특별시 조례를 봐야 정확히 알수 있고 이 땅이 대정강시다. 그러면 대정강시 조례를 봐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건물 짓 때는 무엇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정한다고요? 조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전국의 지자체마다 조례 등이 다 다르니까 우리는 그 수치 다알 필요 없고 우리는 정부로 공통으로 정하는 대통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치까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그리고 봐봐요. 조례에서는 이것이 더 상위 규범이니까 여기가 바로 제1종 전용 주거지 건폐율 측면가 50% 이하인데 조례에서 60, 80으로 인정해 주시니까 그걸 초과하면 안 될까? 초과하면 될까 안 될까? 오, 좋아, 좋아, 좋아. 그게 중에 5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있으면 좋겠네요. 용적률 똑같아. 이해됐죠? 1단계, 2단계, 3단계로 규제해 놓고 있다. 여기까지를 이해하면 좋겠고 잠시 쉬었다가 그리고 하나만 봐. 84페이지 봐. 84페이지 보면 특수장소에서는 건폐 용적률이 이와 같다. 이렇게 돼 있죠. 보고 계신가요? 84페이지 위에 있다는 써봐요. 건폐율 그렇게 써놔요. 위에 있는 표에 따른 건폐율 84페이지. 84페이지 공부하 좋게 위에 있는 박스 안에 따른 건폐율 이렇게 쓰고 밑에는 동그라미 2번 용적률에 또 함수. 작년에는 이게 함수 나왔어요. 작년에. 근데 올해 또 나올 일은 없겠죠. 올해 또 나올 가능성 좀 희화하니까 그냥 아 특수장소에서는 이렇구나 이렇게 봐두시고 아까 올해는 이제 금방 했던 이 수치가 나올 걸로 예상되므로 이 수치를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뭐 시간 많으니까 앞으로 자주 봐가지고 정리하면 되겠죠. 자 잠시 쉬었다가 우리가 뭘 보냐면은 자 어디로 가서 펴놓고 다시 오냐면은 저기 광역 도시계획을 보려고 합니다. 광역 도시계획 21페이지 21페이지를 펴놓고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죠. 잠시 쉬었다가 광역 도시계, 도시군 기본계, 도시군관 이런 것들 좀 체크하고 오더리칭을 마칠까 합니다. 쉬었다.